네, 홍 반장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면서 한층 바빠진 우리 마을 이장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마을을 책임지는 이장은 전국적으로 3만 7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0급 공무원으로 불릴 정도로 행정 업무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 달 평균 보수가 40여만 원 남짓, 병장 월급 50여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봉사 정신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명예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장이 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업무량이 일반 공무원에 못지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읍면사무소에 전달하고 주민과 다툼이 있으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정부 시책이 하달되면 가가호호 일을 전달하고 주민 거주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일까지 맡다 보면 정작 자신의 농토는 제대로 돌볼 새가 없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마을의 이장은 한마을의 활력소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하면 한순간 마을의 민폐로 전락합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 이장과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빈집으로 빼곡했던 한마을을 5년 사이에 새로 이사 온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활기차게 만든 증평군의 중리마을 이장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마을은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탈바꿈시키고 개성 넘치는 공원과 공용 주차장도 갖췄습니다. 마을 인근 초등학교에도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2012년 고향으로 돌아온 김웅이 이장의 역할이 컸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김웅이 이장은 전국구 이장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 주민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보은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전직 이장의 일탈 행위가 경찰 수사 결과 6개월 만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매년 공동기금으로 지원받는 자금을 일부 주민 몰래 집행한 것이 드러나 쇠고랑을 차게 된 것인데요. 당시 이장은 정부나 지자체 땅에 감나무를 무단 식재해 절도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전국의 이장이 수만 명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백태만상입니다. 이장들의 연령대도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장을 뽑는 일은 시장 군수 선거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임명제로 할 것인지 연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임 불가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일부 지역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불사하거나 한마을에 두 명의 이장이 생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장 선출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이장직에까지 행정기관이 일일이 참여하는 것은 주민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가는 향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이장직에 대한 위상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옥천의 동이면에서 이장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했던 좋은 이장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장들의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튼튼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네, 홍 반장의 세상만사. 오늘은 우리 마을 이장님의 리더십과 마을 주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